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6일 화요일 아침 기도에 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26절인데요. 16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사촌인 고라가 다단, 아비람, 온과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시도합니다. 이 반역은 이전 어떤 반역과도 차원이 다른 그런 거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지도자 250명도 같이 동참을 했거든요. 이들이 반역한 이유를 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였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여호와께서 선택한 자들이며 그분은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데 어째서 당신들만 잘난 체 하시오? 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그들에게 각기 향료를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 11절은 모세가 그들의 상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라와 그 추종자들이 반역을 하게 된 진짜 이유를 소개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자신들이 하는 일이 허접하다고 생각했어요. 허접한 일만 자기한테 시키고 힘든 일만 하고 자기는 보람도 없고 가치도 없다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불만을 갖고 모세보다 아론보다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영광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들은 이렇게 모세의 말을 듣고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광야로 오게 했고 고생을 시켰고 오히려 모세는 왕이 되려고 한다고 그래서 자신들을 지배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무리들에게 화가 나셨죠. 그리고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라의 선동에 넘어가서 회양문에 모였던 어리석은 회정에 대한 진노를 거두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주모자 3명만을 처형시키는 것으로 징벌을 마치겠다고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세와 아론 또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어땠던 간에 이 사람들은요 좀 섭섭한 게 많았던 사람들 같아요. 그죠?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피해의식이 많았던 사람들이기도 해요. 이들이 바라보기에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 자신들을 지배하는 사람, 뭐 이렇게 기득권 세력,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모세와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와 아론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에게는 이들의 행동이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불법적인 행동에 자신들의 지위로 처벌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서로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혀 이 두 부류가 달랐습니다. 근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억울할 때가 있고요.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 때문에 억울할 때가 있고요. 내가 피해보고 내가 약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억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모세와 아론처럼 누군가 때문에 내가 억울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억울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가지도 않고요. 이해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 같기도 하고요. 참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관계란 서로의 사람들의 관계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억울에 처했던 한 부류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반란을 꾀했죠. 하지만 다른 한 부류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를 떠나서
사실 우리들 삶에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는 거죠. 사실 억울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온전한 생각, 이성을 잃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 편파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행동이 먼저 앞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또 자신들은 지위도 있었거든요. 부당한 행동에 행동으로 그것을 억누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환경에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뭔가 내가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아뢸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삶,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어떤 어려운 일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